윤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영어 외우는 방법 하는데, 자, 이거 해석해보세요. 아니, 영어를 일단 1차로 1번 확인할 때 항상 그러는데, 1번 읽어보세요. 자, 위 첫 번째 줄 시작. They are looking for a way to unify the two groups.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They are looking for a way to unify the two groups.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룹그룹 묶었어요? 그러니까 they are looking for, looking for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for way, 뭐, 그죠? To unify, 그죠? two group. 이렇게 하면 끊어졌을 때 어디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그냥 아? 투 앞에서 그죠? 이렇게 네. 끊는 거 자리를 찾는데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보세요. 시작. 그들은 두 개의 그룹을 통화 통일을 틱톡히키를 해보세요. 다시. 자, 1번은 뭐 했어요? 제가 읽기를 했을 때 읽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뜻을 그룹그룹 묶어갖고 의미 단락으로 떠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그 속도가 빨라지면 독해가 빨라져요. 네. 의외로 읽기가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소리 내서 읽기가 의외로 애들이 못해요.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소리 내서 읽는 거를 머릿속에서 빨리 되면 머릿속에서도 그 그룹을 끊어서 읽어주는데, 그게 불명확하니까 해석할 때도 불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끊을 당하면 끊을 곳을 자꾸 신경 써서 찾게 되거든요. 네. 이해돼요? 아, 네. 그러니까 졸릴 때는 뭐 해요? 소리 내서 읽어라. 첫 번째 공부법. 네.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읽자마자 그게 바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읽는 것만으로도 계속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가야 영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렇게 의미 단락으로 이렇게 의미 구조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고, 세 번째는 지금 해석을 시켰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고 직독직해를 해보시라고. 자, 시작. 그들은 방법을 찾고 있었다. 통일할 방법. 아. 자, 그랬을 때 그들은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they 하고 여기 멈췄다가 여기까지 끊고 요거 읽은 다음에 이렇게 해석해요. 읽을 때. 그러니까 듣기를 하는데 they are looking 나왔는데 너는 왜 방법을부터 얘기하냐고. 한번 한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짧지만 듣기를 할 때 단어 나오면 바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예. 루킹하고 기다렸다 웨이나 하면 웨이 루킹 다시 가면 그 다음 단어가 나와버리면 겹쳐버리잖아.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 인터넷에서 권해요. 직독직해, 직독직해로 끊어읽기가 뭔지 해서 몇 개를 찾아서 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때, 자, 영어를 가르쳐주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어를 그냥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한국인으로 하고 해석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돼요. 마무리 지면서. 근데 그건 고급 해석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 돼. 그들은 여기다 찾는 거 방법, 그죠? 뭐라고요? 통합할 두 그룹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멈췄죠? 예. 한 번도 안 멈췄어. 총알처럼 이게 더 빨라져서 그 단어들이 익숙해서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번 직독직해를 배워야 돼. 네. 이해됐어요? 멈추면 안 된다고. 가속하게. 네. 드세요. 다시 이 단어를 외울 때 이거를 읽어봐요. Unify. 네, 좋았어요. 다시 Unify. 요 액세, 요 제일 강세요. 제일 강세 그대로 본인이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토익 같은 거 할 때 나는 아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안 들려요. 네. 이해되세요? 네. 강세까지 외우자. 알겠어요? 네. 자, 5번. 그렇게 되면 요거를 공부를 하는데 이 유니파이 하고 요거 다
단어장 공부할 때 다 해석해요? 해석은 한번 읽어보고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 문장을 빙글빙글 해가지고 15강에 있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1시간 영어를 하면 문제 한 문제만 풀어도 이게 문장을 15개를 해야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제 15강에 있는 단어가 만약에 15개라면 이거 몇 분 안에 봐야 돼요? 영어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요? 몇 분 잡아요? 2분 잡죠? 네. 1분이나 1분 30초나 네. 그 여기서부터 끝까지 영어 문장을 다 해석하는데 몇 분 안에 해야 돼요? 2분 안에 이해돼요? 네. 그렇게 속도감을 가지고 이 문장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번 해서 삐글삐글 해서 2분씩, 뭐 3분씩 읽었으면 10번 읽으면 30번이죠? 예. 그런 다음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문장 먼저 읽고서 예. 단어를 외우는 거. 예. 네. 저 같으면 차라리 그래요. 이 영어 단어 짱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만 독해를 해서 예. 자, 15문장씩 40문제 하면 500문장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영어 시험 보는 시간만큼 이 영어 단어 짱을 도우면 500문장씩 봐야 돼요. 아니요? 독해를. 그래서 500 하면 이거 뭐라고요? 한 3일 보면 한 번 다 보죠? 네. 3시간 정도 보면. 네. 그렇게 한 번 독해하고, 또 처음부터 독해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20번을 독해했다고 쳐봐요. 그런 다음에 영단어로 외우면 훨씬 더 빠르게 외워지죠. 네. 근데 요거 하나하나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읽어보세요. 컴플리트. 이걸 읽으면 컴플리트 충돌하다, 컴플리트 충돌하다 하는데 문장 만들어보세요. 컴플리트.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배경 지식이 문장에 깔리고 컴플리트를 하면 훨씬 낫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하나를 외우고 까먹고 외웠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무한독해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단어가 왜 필요해? 문장 속에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용례를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만 외워서 다 외웠다고 그래.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하면 이 문장 독해를 빠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문장을 독해를 하면서 이걸 문법과 관련된 건 뭐냐? 그게 천일문이에요. 기적의 505문장이든지.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 이걸 직독직해 다시 자 이걸 직독직해 해보세요. 그는 부정행위를 했다. 자 다시요. 그는 속였다. 다시요 시작. 부정행위를 했다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해서 그는 속였다. 시험에서 봤어. 다른 사람 시험지를 이거를 정말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이 영어를 하는 애들의 이걸 뭐라 그래요? 어순 어떻게 말을 늘어놓는지 그 어순을 다양하게 네 머릿속에 누적을 해야 문정부자를 누적을 해야 너도 걔네들 말하는 순서대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빨리빨리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라고요? 이거 다음에 이런 단어가 당신이 이런 특징이 바로 나와야 된다.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생겨야 되는. 이해됐어요? 네. 어? 자, 다음에. 자. 드세요? 네. 자, 다시 읽어보세요. 2번. He cheated on the test by looking at others' tests. 자, 영어 만들어보세요. 시작. He cheated. 한글 보고 봅시다. He cheated on the test at others' test. 자, 이런 걸 보였대요. 자, 이런 것처럼 영어는 이렇게 해서 직독직해 되지만 한국어는 그는 첫 번째고 주어자만 항상 동사 나왔으니까 이거죠.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뭘까요? 시험에서. 아, 시험에서. 그럼 요거네요. 시험에서 네. 요거 부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보는 행위.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다른 단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네. 한국어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명확하게
아이들이 영어를 이렇게 본 다음에 해석을 쭉 읽어요. 그런 다음에 요것과 요것의 차이까지 생각을 해보고 이 한글 가지고 이 영어를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이 영어를 이렇게 한글로 해석하는 것도 되는데 요것만 넣으면 영어를 한글로만 해석하지 한글을 보고 영어를 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어순의 차이나 아, 영어의 한국어와 다른 해석 구조 수식 구조를 알게 될 텐데 그냥 이거 읽고 이런 뜻이네 어 맞네 뜻이네 이렇게 말하자 한 단계 정교하게 더 비교를 해야 돼 하면 도움이 되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해되세요? 네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자 다시 여기 가려볼 테니까 자 영작을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영작을 겁내지 않으면 네 먼저 요 위에 걸 한 다음에 아래 걸 해보면 훨씬 더 빠르게 들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네 자 이거 해석해보세요 영어 시작 저런 종류의 행동 예 어휴 벌써 어떻게 됐네요 아, 그런 종류의 뭐라고요? 행동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수식하니까 필요 없고 요것만 있으면 되죠 네. 이게 주어져 그죠? 그래서요 이다 이지 않다 이지 않다 하면 되죠? 네. 이다 안타가 아니라 이지 않다 네. 뭐라고요? 적절함 뭐라고 이거는? 학생들이 그러면 요것도 빠지고 요것도 빠지고 결국은 요거하고 이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네 이해됐어요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영작해 보세요 That kind of behavior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요 가려놓고 봤지만 요거를 얘기한 다음에 이거 꾸미는 걸 추식어로 얘기하고 이거 주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지 않다 쓰는 고 안타 쓰고 뭐라고요? 요게 적절하지 적절한 안타 그런 다음에 이거 행동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네요 그러니까 아, 한국어와 다르게 영어는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반대로 있구나 뒤에서 자수식하는 거구나 그죠? 문법에서 네. 배웠었죠? 네 그런 것처럼 직접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걸 만들 수도 있지만 요걸 가지고 요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요 비헤이브 요거 하나 행동 요거 하나 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치트는 뭐였어요? 아 시험 속이는 행위 그거 이거는 뭐였어요? 통합할 방법 아 요거는 뭐라고요? 행동 어떤 행동이었어요? 단어만 보고 떠올리는 거지 이 줄거리를 아 이런 종류의 행동 네 적절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말이지 이 단어에서 행동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떠올리는 게 이게 이 단어 속에서 문맥 속에서 행동이라는 걸 떠올리니까 더 기억이 잘 난다는 거죠 네. 안 그런가요? 더 뚜렷하게 나온 거 네.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요것만 깔짝깔짝 외우고 다 지나고서 왜 제가 실력이 안 늘죠 그러는 거 보면 답답하다 이게 더 독해도 도움이 되고 단어 기억에도 도움이 되고 문장 구조 연습에도 도움이 되고 그죠? 네. 왜? 정선된 문장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정선된 대표 문장만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자 해석해보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다 당신의 지지 나와 당신의 믿음 나보세요 무슨 뜻이야 다시 얘기해봐 한글로 자세히 들으면 그걸 즉독즉히 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머릿속에서 누적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 구조를요? 내용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나는 갔어요 학교에 학교에는 건물이 있고요 건물은 낡았어요 낡은 건물은 빨간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면 한국어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갔는데 빨갛게 낡은 건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거 빨갛고 한 다음에 낡은 한 다음에 건물을 확장시키잖아. 네. 미국 사람들은 건물이 있어. 근데 거기에 그게 낡았어. 낡게 만들어. 그걸 또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 빨간색의 일부는 너덜너덜해 이렇게 그걸 이미지를 통합시켜야 되는데 해석하라고 했더니 이거 해석하고 이거 해석하고 이거 해석해 해석하고 다 까먹었어
그러면 안 되지.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그걸 해석해가지고 딱 그 마음이 딱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행동을 얘기했는데 그 행동은 학생의 행동 이렇게 해놓잖아. 우리는 학생의 행동 하면서 기다리잖아. 학생의 뭐요 기다리잖아. 네. 미국 사람들은 강렬해. 행동이요. 근데 디테일하게 추가를 주는 거 봐요. 학생의 행동이요. 그 학생은 칼리지에 다녀. 그 칼리지는 300년 됐어. 300년은 엄청난 역사 이렇게 되죠. 그치? 네. 내가 왜 그 말을 해줘? 쭉쭉쭉 할아버지 하나만 그게 누적이 돼갖고 아 이미지가 디테일해지니까 답을 딱 보면 답이 이거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직접 별도 또 그 단어를 또 머릿속에서 결합하는 거 별도 그러다가 또 까먹으면 또 읽는 거 별도 이렇게 되면 계속 누적되잖아. 그러니까 누적을 해야지 긴장하면서 정보를.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한 번쯤 이렇게 찝어줘야 되는데 어순이 이렇고 문장 구조가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 정보를 누적시키면서 디테일하게 더 그러니까 뭐라고? 미끄럼 대충 그리고 눈 대충 그리고 눈 그린 다음에 그 눈에 있는 눈썹도 나누고 이렇게 가려가는 거야. 얘네는. 그 우리랑 사고하고 과정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설명하는 과정이 다르니까 예. 의식적으로 그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아, 요거를 해석을 했는데 요렇게 물론 이거 아니 그냥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단어를 모르면 I appreciate 한 다음에 그냥 지지 너와 나에게 네, 그죠 신뢰 나에 대한 그죠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조금 잠깐 멈추더라도 팍팍팍팍 누적한 정보로 만들고 그죠 네. 그 잠깐 멈추는 거를 속도를 적게 딜레이 타임 적게 쭉 읽으면 정보가 누적되게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한 줄 읽고 해석하고 한 줄 하고 해석하고 까먹고 그걸 한국 그 줄거리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줄 읽는 거 한국어로 만드는 거 또 한 줄 읽는 거 또 한국어로 바꾸는 거 그 내용 두 개를 또 합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지 네 그러니까 독해 속도도 안 내고 실력도 안 내는 거야 왜? 우리랑 다른 어순 구조가 있는데 그 어순 구조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어로 자꾸 바꾸고 한국어 물어보는 거야 한국어 영어 공부는 언제 하냐고 영작도 언제 하고 영작을 할 수 있으면 그치? 한국어를 영어로 바꿀 수 있는 게 딱 되면 아 영어로 이거 나온다면 이거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 추가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됐구나 오케이 끝 또 그 추가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줄게 이해됐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The dolphin got so badly injured that she couldn't swim. 자, 나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 돌고래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수영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영작 장난 아니죠? 과하게 요구하죠? The dolphin... 심하게 다쳐서 다쳤다. 심하게 다쳤다. Are badly injured. 수영할 수 없다. She couldn't swim. 됐네. 그게 써요. 거칠게 쓴 다음에 틀린 걸 보고서 교정만 조금씩. 그럼 빨리 늘잖아. 네. 불가능한 걸 시킨 거 아니잖아. 이걸 한번 읽고서 뜻이 뭔지 자꾸 생각해보고. 그제? 그 뜻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면 자기가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잖아. 쫄지 말고 먼저 쓰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영어를 해서 미국을 가든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네가 그냥 단어를 막 쫄쫄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나고? 알아들어요 사람인데. 우리도 그러잖아. 대충 뭐 빼먹고 해도 알아듣잖아. 네. 정교하게 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정교하게 하는 거는 계속 보고 교정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빨리 느는 거잖아. 그 속에서 단어를 인주어를 했으면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단어가? 훨씬 더 잘 기억나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나가야지. 이거 뭐, appreciate, intro, 뭐, 이렇게 뭐, behave, 이렇게 한 다음에, 나 영어 단어 외웠나? 그래서 한번 써봐야지, behave. 그럼 뭔 의미가 있어? 초등 단계네. 학교, 이렇게 단어 외워? 초등이야?
다섯 장 넣기로 안 되지. 예. 아, 인지해요, 지금? 네. 어? 너, 이 문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지? 네. 어, 외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치? 공부하는데도,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어순 확인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자, 이거 해석해보세요. 맞아. 대중, 대중. 뭐뭐 할 만하다. 그렇게 뭐뭐는 할 필요가 없지. 뭐뭐 할 만하다. 그거 사전이고, 대중들은 할 만하다 하면 되지. 뭐뭐, 뭐 하려고 해. 그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제일 빠른 해석 방법을 찾아야지. 자, 나가봐. 자, 대중들을 했어. 대중들은. 그러면 뭐야? 영어로? The public. 아, 그치. 됐지.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알아. 그런데 이걸 던지, 언지, 왜 이게 거지? 하면 정관사, 부정관사, 문법체를 찾아보는 거 나중에. 이걸 하다가 보면 궁금한 게 있어. 이게 왜 투지? 왜 이거, 이게 이걸 썼지? 왜 이걸 요 단어를 쓰지? 이렇게 할 때. 그때 문법을 찾아보는 거. 단어장을 보고 이 단어장 문장 속에서 문법이 좀 이게 뭐든지 모르겠어. 그걸 찾아보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자, 다시 읽어보세요. The public deserves to know the truth about the case. 이렇게 안다. 그러면 무엇을 하냐 이렇게 나오죠, 꼭. 네.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쵸? 네. 그러면 주둥이로 쓰고 주어 동사로 쓰고 목적어가 쓰는 건데 이 to know 전체가 그죠? 목적어 역할을 해야죠, 그죠? 네. 그다음에 전명구는 부사구니까 전치사 명사 뒤에는 수식만 해준 것뿐이죠. 네. 자, 나보고 그 문장을 이렇게 말 건방가. 이거요? 어. The public deserves to know the truth about this case. 이렇게 더 통척 더 해버리고 한번 스쳐보고 해서 한번 이렇게 외워보고 두번 외워보고 세 번 해서 이걸 네가 열 바퀴 돌렸다 그러면 이 문장 통째로 다 외우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단어장 한 서너 권 외우면 미국 가서 살아남겠네 너. 그러네요. 왜 그거 나중에 돈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연봉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왜 지금 공부할 때 기초를 해서 잘 잡아가지고 문장도 외우려고 하고 영작도 해보려고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걸 단어를 명확하게 어떻게 발음하지? 그러면 발음 잘해주는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해주는 천일명 선생님 들으면서 발음이나 억양이나 뉘앙스 연습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문장도 외워버리고 공부하기 싫을 땐 들으면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수동적으로 영어 단어장을 외운다고 애들이 다. 그러니까 애들이 연습장에다 뭐라고? 이거 봐. Protest. 다섯 번, 여섯 번 쓰더라고.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써보긴 해야 되는데, 요거 protest 했을 때, protest, PR이 아니라, protest, 이렇게 오해해서 내가 썼거나, 아니면 읽을 때 protest, 요거를, 단 문장을 해석할 때 잘못 볼 것 같아. 아니잖아. 요거 해석하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그 문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의미를 떠올리잖아. 그지? 네. 이거 라이팅 할 때 이 철자가 하나 빠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수능에서는. 주관식으로 다 쓰냐? 아니지. 내신에서는 퍼테스트에서 PR론데 P 테스트 이렇게 쓰면 틀리지만. 네. 그지? 이렇게 내신 주관식 외에는 전부 다 영어할 때 진짜 우선순위는 뭐야? 그 문맥으로 그 단어를 활용해서. 그지? 이용해서 쓸 수 있고 빠르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1등급 맞아놓으면 되잖아. 근데 진짜 기반이 되는 건 이 단어잖아.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하는 속도를 무한속도로 하면 머리 터지지. 머리 터지게 돌리고 머리 터지게 돌리고 머리 터지게 돌리고 이거 핑핑핑핑 돌리면 한 시간에 나갈 수 있는 게 진짜 생각을 해보라고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내가 풀 문장을 몇 시간에 몇 분을 해서 어떤 난이도를 푸는데 영어 단어장 가지고 쩔쩔매라는 거죠. 쭉쭉 나가는데. 애들이 또 영어 단어 외웠냐? 아, 쌤 오늘 두 강이나 나왔어요. 그럼. 모의고사 두 문제.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생각을 좀 깨보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했어요. 자, 아까 얘기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 요거 순수하는 거 아 뭐 수업했는지 알겠죠? 요렇게 되는 거. 네. 이걸 공부할 때 체크로 느낌이 남죠? 네.
뭐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뭘 공부했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했는지 깨끗하게 쓰느라고. 아니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지정을 해서 이거 버리고 다시 사고 그게 훨씬 싸게 먹히겠죠 과일이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달라달해져서 막 체크하고 오늘은 막 이 전명구 부사구 다 찾아보고 오늘은 주어 동사만 다 찾으면서 외우고 기본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만 찾아보면서 외우고 오늘은 쭉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전치사의 뜻들만 쭉 보면서 외우고 아닌가요? 아니 맞아요. 그렇게 연습장을 외웠나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belong, belong, belong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발전시키고 어떤 점을 더 생각을 하면서 더 빠르게 독해를 하고 빠른 속도로 하고 이미지 전체를 남기고 이거를 연습을 여러 각도로 해보고 읽어가면서 아 전명구 부사구만 다 해보고 수식 구조만 오늘은 다 보고 오늘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 다 빠르게 찾아보고 하는 걸로 연습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닝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 네. 자 복잡하지만 영어 단어장에 대한 느낌이 조금 달라졌죠? 네. 이 정도로 하면 됐죠? 옆에서 지켜보는데 뭔 말인지 헷갈려요? 나중에 지켜보시면 영어 단어장을 지금 오빠한테 주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유니파이만 쓰고 옆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고 다 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렇게 수업해주면 영상 보고 다시 쓰고 그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면 추가로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